세정 씨는 안녕하세요. 이걸 들고 다녀? 왜? 먹어? 이랬던 게 있어. 안녕하세요. 사내 맞선의 시나리 역할을 맡게 된 김세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무 역할을 맡은 안효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취직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예요? 시나리예요? 너지 않을까? 나. 밝다. 시끄럽다? 아니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밝았어요. 항상. 현장에서 항상 밝거든요. 엄청. 그래서 그럼 오늘도 웃고 있구나 맨날 이래요. 맞아요. 저는 크다? 크다. 특이하다. 부가 설명을 해주시죠. 아, 오빠가 되게 4차원적인 면이 있어서 처음에는 오빠 알면 할수록 특이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나 이거 알아. 저는 레몬맛 제일 좋아해요. 오빠가 내 간식 그걸 알까? 아! 오빠가 알 만한 거 하나 있다. 내 캐리어 안에 있는데 오빠가 너 캐리어 안에 정말 많잖아 뭐가 정말 많은데 오빠가 네. 이걸 들고 다녀? 왜? 먹어? 이랬던 게 있어. 아 진짜? 혜정씨가 항상 장사하러 오는 이 캐리어가 있는데 거기 안에 막 진짜 여러 물건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간식은 못 본 것 같은데? 맛있는 것 중에 아 맛있는 것 중에? 난 모르겠어. 오렌지 주스가 있어. 아 맞다. 오렌지 주스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네.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 너무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오빠가 아마 맞추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너무 어렵잖아 이거. 나 먼저 해도 돼? 네. 김세정의 꽃길? 오! 야! 정답을 하겠습니다. 오빠가 보면은 들을 것 같은데? 노래를 잘 안 들을 것 같긴 한데. 맞지? 내 음악 취향을 너가 잘 모르잖아. 그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악 얘기는. 모르겠어요. 뭔데요? 봄에 들을 만한 노래? 응. 오빠 이거 오빠도 못 맞춰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시즌을 타지 않아가지고 음악을 낼 때. 맥주 먹기. 누워있기. 둘 다 정답. 맞아요. 저는 쉬는 날에 이제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고 쉬고 그럽니다. 쉬는 날에 절대 집 밖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 평생 누워있거나 아니면 작업하러 가거나 둘 중 하나밖에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오빠? 이럴 것 같은데. 신하리가 워낙 신하리보다는 신금리가 워낙 막 들이대는 그런 성격이라서 오빠 성격상 그냥 뭔가 이 사람 왜 이러지? 어라라라? 이런 좀 어색했을 것 같아요. 세정씨는 안녕하세요. 상대가 누구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정답.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혜정 씨는 좀 약간 되게 밝고 귀염뽀짝한 거 좋아할 것 같은데? 나 의외로 감성적인 거 좋아해. 저 오빠한테 좀 보편적으로 유명한 거 이터널 선샤인 이런 거. 그치? 맞아, 좋아해. 그치? Call Me By Your Name? 안 봤어, 그건? 그래. 네. About Time 좋아해. 나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 나 About Time 최애. 네, 인생 영화 중 하나. 우리 이 얘기 했던 것 같아. 맞아. 했었어요. 어바타임 맞다. 맞아. 맞네. 나중에 한번 같이 보자. 응, 좋아. 이게 너무 잡신이 괜찮네. 술? 미안. 아니 뭐 관심 없지 않아.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네, 조절해서 마시고. 세정 씨는 아무래도 약간 제가 느꼈을 땐 좀 워크홀릭 이미지가 좀 있어서 뭐 작곡 음악 쪽이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본인이 많이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네. 노래만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오디오가 되질 않거든요. 맞아. 오빠가 책을 찍었으니까 홍천기 모니터 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경이로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근데 나는 그렇게 막 내 이름을